우리는 슈퍼주니! 어요! 저희가 뭐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리고 공연장에서 노래 갈 때마다 사실 이 파트는 누구의 파트였는데 라고 하면서 좀 그리울 때가 있었고요. 그리고 대기실에서 저희들끼리 막 재밌게 웃고 떠들다가도 아 누구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럴 때가 좀 가장 좀 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더 크라운이라는 왜냐면 저희 슈퍼주니어의 어떤 스토리를 담은 곡이지 않나 시그니처 곡이지 않나 싶어서 더 크라운이라는 곡을 추천해드립니다. 예, 아마 이렇게 모두가 다 끝마쳤고 마지막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로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아마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. 안무가 분께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, 네, 이해가 아마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은가 싶습니다. 네. 저희가 공연으로 싱가포르 왔지만 싱가포르 또 멤버들끼리 여행으로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. 예, 싱가포르에 꼭 멤버들과 함께 여행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우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엄마 같은. 네.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잘 지르시거든요. 네. 우리 여욱 씨가 굉장히 노래할 때 이 고음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그래서 저에게는 엄마 같은 사람. 동해영을 한 단어로 하면 이제 눈물. 아 근데 진짜로 좋을 때나 또 뭐 슬플 때나 잘 울고 좀 감정 표현에 있어서 솔직한 것 같아요. 예성이 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밥. 네.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서 요즘에 이제 예성이 형이 이제 그 1년에 네 1년에 밥을 저녁을 5번 먹는데 저번에 올해 몇 번 남았어요? 저번에 한 번 남았어요. 한 번 남았어요 이제. 네, 그랬어서 형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좀 밥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. 우리 마시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글쎄요 부가 있지 않을까요? 네. 좀 여유. 네 저는 우리 규현 씨를 아시아의 목소리 암호 아니 슈퍼주니어의 또 우리 보컬 가수고. 다 같은 가수이긴 하지만 네. 또 우리 슈퍼주니어의 또 메인 보컬 세 분 중 또 한 분으로서 아 좋습니다. 그쵸? 또 아시아의 목소리를 Oh baby 아무 생각 안 나게 미친 듯이 또 이렇게 이 세상을 흔들어 깨워볼까 리듬에 몸을 맞춰 다 같이 칠리 크랩. 우리 은혁 씨를 표현하자면 호수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. 네. 왜냐면 호수가 보통 좀 잔잔하잖아요. 네. 네. 감정 기복이 없고 좀 뭐랄까 뭐 욱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잘 참고 또 기쁠 때도 뭐 그렇게 기뻐하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예. 호수 느낌으로 준비했어요 안경을. 네. 네. 특이형을 네.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자면 살림꾼. 어? 살림꾼이에요. 정말 알뜰하고 뭐랄까 정말 철두철미하죠. 같이 산다면 정말 알뜰하게 잘 아껴서 이렇게 집에 만약에 뭐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스케줄이 있을 때 어디 가서든 챙겨와요. 저는 신동 씨를 스티브 잡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. 왜냐면 우리 또 스티브 잡스 하면 이제 뭐 IT의 혁명을 일으켰잖아요. 근데 우리 신동 씨가 굉장히 얼리 어댑터로 정말 그 기계도 또 잘 알고 있고 또 이 아이디도 아울리 보이신데. 네, 그래서 이 기계를 또 잘 다루면서 또 자기가 이제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함께 또 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질문들은 모두 신동 씨한테 하면 척척 박사 해결입니다. 예. 저희 일단 슈퍼주니어의 그 단체 메신저 방이 있어요. 이야기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지분이 거의 특이 형이 한 95% 정도 됩니다. 95% 정도를 혼자 이야기하고 저희가 이야기할 틈을 주지 않아요. 네, 본인의 어떤 굉장히 알고 싶지 않은 뭐 TMI 어떤 여러 가지들을 거기에 다 기입을 합니다. 일기장처럼. My name is 이톡. 오케이. 이톡입니다. 이톡. 리톡.
우리 예성이는 그 본인의 어떤 그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가지고 사실 남자가 거울을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지금 상태가 오늘 어떤지, 얼굴이 오늘 상태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. 온 상태로 복구하고 나가는 정도는 아닌데, 청소를 하고 나간다고 했죠. 그렇죠. 저는 맨발로 집을, 슬리퍼가 있는데 가끔 걸어요. 그래서 뭔가 먼지가 밟힌다고 하면 바로 청소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올 때마다 싱가포르는 참 깨끗하고 아름답고 친절한 나라구나라고 말씀드리는데요. 오늘 또한 또 멋진 공연으로서 여러분들께도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칠리크랩과 페퍼크랩 맛있게 먹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Hub 都会台是以上活动的指定宣传电视。